금융감독원이 오늘 개인 투자자, 증권업계 인사들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 거래가 주가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금감원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매도 토론회는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당국이 주관한 이례적인 자리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감독당국이 처음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과 직접 마주하고 공매도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고견을 나누어 주시고 오늘 주신 의견들은 감독 정책 등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측은 이 자리에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이 대량 매도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없었다 조사해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MMLP가 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자산운용사하고 결탁해서 LP가 공매도를 할 때 그 가격을 이 뭐랄까 교란하는 그 행위가 불법이고 특히 박 작가는 신한투자증권이 불법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알뜰폰을 갖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그래서 그게 이동채 회장이 주식이 팔렸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지금. 그 해당 부분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고 서울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그 수사 경과를 그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금감원 측은 앞선 조사에서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향후 거래소와 함께 조사를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6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